잘 들리나요? 라이브 할 때마다 조금 긴장되네요.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? 바디 프로필 찍습니다. 바쁘근데 걱정이에요. 바쁘 망한 것 같은데요. 살도 못 빼고 망했어요. 마이크 안 들리죠? 잠시만요. 잘 들리나요? 안녕하세요. 이제 잘 들려요. 오케이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반갑습니다. 그래서 소제 엽떡 시켰어요. 라이브 할 때마다 조금 긴장되네요.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? 일단 시작해볼까요? 라이브 처음이에요. 라이브 이제 한 번씩 하려고요. 아 그니까요. 라이브 오랜만인 것 같네요.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. 치즈 굳어요? 오케이. 그럼 시작해볼게요. 안녕하세요 조용입니다. 오늘은 엽떡 로제 떡볶이 각종 튀김 주먹밥 준비했습니다. 엽떡 로제가 진짜 저번에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서핑쿨.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엽떡 로제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. 맨날 배떡 로제만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떡부터. 아, 오늘 첫 끼예요. 배떡이랑 엽떡이랑 어떤 점이 다른가요? 배떡도 맛있는데 엽떡이 좀 카레 맛이 좀 더 강한 느낌? 근데 둘 다 맛있어요. 아무 분모자도 추가했어요. 분모자 단면. 너무 맛있어요. 소시지. 순한 맛인가요? 착한 맛. 주먹밥. 지금 먹어볼까요? 만두. 뭔가 좀 텅 비어 보이는지. 주먹밥에 떡볶이 올려서 먹어주세요. 떡볶이 이렇게 올려서. 운동은 일주일에 몇 회 하세요? 운동? 운동 요즘에는 매일 해요. 하루에 두 번씩 갈 때도 있고. 저 다음 주 토요일에 바디 프로필 찍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즘에 살 뺀다고 운동 매일 가고 있어요. 모자 먹어볼까요? 바프 인스타에 올리실 건가요? 바프 근데 걱정이에요. 바프 망한 것 같은데요? 살이 안 빠지는데? 어떻게 살 빼야 돼요? 김말이. 그래도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좀 풀로 열심히 해보려고요. 당면이 꽉꽉 차있네요. 야채 튀김. 로스에 좀 찍어서. 2600칼로리 넘어요? 떡볶이 이거 가요? 헬스 트레이너님들이 떡볶이 먹지 말래요. 그니까요. 떡볶이가 은근 칼로리가 치킨보다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은 코스 출근 안 하시나요, 사장님? 이거 먹고 출근하려고요. 형님 어느 지역에 태어나셨어요?
형님 마산에서 태어났어요. 창원. 떡 두 개랑 부모자. 어쨌든 쓰네. 그냥 푹 찍어 볼게요. 이렇게. 근데 엽떡이 다른 튀김은 모르겠는데 야채 튀김은 진짜 맛있어요. 그렇지 않아요? 그냥 야채 튀김은 뭐 어디가나 더 맛있긴 하지. 그냥 주먹밥 살짝 올려서 어묵 파티. 옆을 찍는 거면 먹방에서 안 올라가요? 아니요. 먹방 하면서 오늘 내일까지 먹고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찍고 토요일에 바프 찍고 바프 끝나고 먹방 찍고 이렇게 계획이 정해져 있죠? 저도 이번 이거 딱 한번 찍고 이제 바프 안 찍을 거예요. 그냥 한 번은 뭐 재미로 찍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찍었죠. 근데 엽떡 양이 은근 많네?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. 오늘 카페 쉬는 날인가요? 아니, 저희 쿠스 팀이 있죠. 저는 이제 이거 먹고 카페 가고. 아니, 카페 갔다가 온 거예요. 카페 갔다가 집에 와서 라이브 한 후 다시 카페 가요. 그리고 카페 10시 퇴근하고 편집해서 올리고. 바쁘죠? 벌써 다 드셨네. 그니까요.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먹었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아, 근데 혜영님 머리 많이 기르셨다. 저 머리 이제 안 자르려고요. 머리 자르니까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. 자르지 마. 맞아. 어? 후식 아이스크림은? 아니다. 참을게요. 바디 프로필이니까 이번만 참을까요? 아, 그냥 먹자. 비비빅 진짜 좋아했었는데. 그저 그렇네요. 다음에 라방하면 보러 와주세요. 안녕.